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반 어, 우리 일곱 번째 강의 어, 시간입니다 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 만난 마지막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생명 살리며 현장과 지역을 치유하며 장악할 수 있는 전도 운동이 힘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각자가 처해 있는 가정과 지역과 구역과 모든 현장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다섯 기초 전도 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일곱 번째 강의입니다. 전도자의 삶과 미션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육강 때는 육강 때도 미션홈이었는데 그 미션홈은 주로 가정에 대한 그런 미션홈의 내용이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현장에 대한 미션홈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다루었던 이 가정, 가정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은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만드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단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공격한 현장이 바로 가정이었죠.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도록 또 창세기 3장의 이 가장 근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가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후대가 무너집니다. 삶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국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바로 영적 안식처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지성소로 장막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미션놈이 중요한 거죠. 그럼 오늘은 이제 미션놈이두 번째 강인데 오늘은 좀 넓은 의미에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미션홈의 응답을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받아야 됩니다 가정이든 현장이든 미션홈에서 받아야 되는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제대로 받으면 또이 응답을 제대로 이렇게 도와주면 실제로 가정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또 제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미션홈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션홈에서는 도대체 뭘 해줘야 되느냐 미션홈에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말씀 이 부분을 미션홈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말씀은 예배 시간에 봤습니다, 교회에서 봤죠, 또 모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와 모임은 말씀은 선포되지만 그 선포된 말씀이 사실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 각인이 되고 그리고 뿌리가 내려지고 이 체질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예배 같은 경우는 저 어린아이부터 저 나이 드신 노인까지 전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강단 말씀 받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그 개인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배경, 영적인 상황, 심지어 영적인 수준까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강단 말씀은 예배는 뭐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미션홈은 뭐하냐 예배 시간에 또 모임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미션홈이에요. 그 미션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주 동안의 메시지 많이 봤습니다 강단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의 현장 집회 우리 본부 메시지 일주일 동안에 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는 많이 받는데,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그 받은 말씀이 얼마만큼 사실적으로 각인이 되느냐, 얼마만큼 뿌리가 내려지느냐, 얼마만큼 체질이 되느냐는 사실 알수 없습니다. 그건 확인할 수,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왜 정리하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뭐냐? 그걸 찾아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중요한 묵상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미션업은 뭐냐면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바로 미션업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미션업에 모이게 되면 이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 포럼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모임에서 다 포럼 합니다. 다락방, 뭐, 지교회, 또 구역예배, 모든 모임에서 포럼을 다 합니다. 근데 미션홈에서 하는 포럼은요, 좀 다릅니다. 같은 포럼인 것 같은데 달라요. 왜냐, 미션홈은 깊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은 그냥 포럼이 아니라 중요한 세 가지 포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그것도 포럼 하는 거죠. 그러나 미션홈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현되고 응답되어진 것,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죠. 그때 말씀이 각인돼요. 그때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말씀 포럼이죠. 그리고 실제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 그리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 그 현장의 역사.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어디에서요? 미션홈에서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포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션홈에 모일 때마다 중요한 인생 포럼이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인생 포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미션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겠죠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방향이 나옵니다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포럼의 내용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통해서 중요한 내용과 방향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고 또 SNS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전체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모이면 바로 잡혀가고 끌려가니까. 근데 이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미션홈 조직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에 모였어요. 가정교회. 가정가정마다 모여서 함께 포럼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그 미션홈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언약과 메시지와 또 중요한 방향들이 각 현장으로 다 전달되고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숨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미셔놈이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성도가 120명 밖에 안 됐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삼천 제자, 오천 제자를 움직이고 소통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뭐요? 미셔놈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이 미셔놈을 로마 군대가 유대인 조직이...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왜요? 숨은 미션홈 조직들이 다 깔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가정을 살리고 치유하는 미션홈, 오늘은 좀더 넓은 의미에서 현장 살리는 미션홈. 이런 미션홈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미션홈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그첫 번째는 서밋 미션홈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어, 서밋 미션홈이라는 것은 중요한 영적 치유의 응답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이란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고 삶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중요한 서밋 미션홈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어, 엄밀히 말하면 이 다락방은 누구든지 올수 있습니다. 또 아무나 와도 돼요, 다락방은. 그 어떤 사람도 다락방에 다올수 있습니다. 근데 미션홈은 좀 달라요. 미션홈은 다락방이 아니기 때문에 모이는 사람들이 구별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밑바닥까지 다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미션홈은. 밑바닥까지 보인다는 것은 나의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다 오픈하고 다 포럼할 수 있을 만큼 왜냐면요, 다락방, 구역예배, 지규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다 감춥니다. 포장합니다. 진짜 그 사람의 깊은 상처, 깊은 치부 다 드러내지 못해요. 왜? 남을 의식해야 되고, 뭔가 좀 사람이 본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삶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의 미시넘은요, 다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부분, 나의 가장 상처된 부분까지도 오픈할 수 있는 그래서 미션홈은 아무나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은 누구나 와도 돼요. 어떤 사람도 와도 괜찮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그러나 미션홈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분위기, 포럼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런 미션홈이 되어져야만이 진정한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그 사람의 깊은 부분까지 영적으로 터치가 가능한 거예요. 다락방은요, 영적으로 터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전체가 모이는 지구의 모임 한계가 있어요. 근데 미션홈은 달라요. 그 사람의 깊은 부분까지 깊은 상처까지 건드리고 터치하고 그 부분에 포럼과 메시지를 줄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삶을 치유하는 영적 치유하는 미션홈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치유하느냐? 치유라고 하니까 자꾸만 고치려고 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면요, 좀 나은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재발합니다. 또 병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치료가 아니라, 그죠? 치유입니다, 치유.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법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의 것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 치유가 바로 말씀 치유입니다. 말씀 치유. 왜 말씀 치유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속에요. 거의 대부분 잘못된 거, 틀린 거,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의 세상적인 거, 또 여러 가지 뭐 비보금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치유하고 각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션하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강단 말씀 다 받았죠.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2부, 3부 통해서 강단 말씀 다 받았습니다. 또 기도수첩 말씀 웬만하면 다 들어요. 또뭐 집회 메시지, 본문 메시지 다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는 많이 듣습니다. 그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없단 말이에요. 듣긴 들었는데, 기로는 들었는데,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은 있죠. 일주일에 최소한요, 메시지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네다섯 개에서 좀 열심히 한 사람은 7개, 8개, 10개까지 넘습니다. 일주일 동안 듣는 메시지가 아니, 10개? 훨씬은 넘... 지금 또 어, 그 비대면 사역으로 온라인으로 모두 훈련 메시지 다 나오다 보니까 10몇 개가 넘다니까요또 그것만 있습니까? 지역에서 뭐 준모임 하죠. 뭐 지역이 또 메시지 나오죠. 메시지는 홍수라니까요. 홍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문제 앞에, 왜 사건 앞에? 왜 사람의 말 앞에 자꾸 흔들리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왜 상처받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심령 속에 딱 박힌 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취유라는 건또그 우리가 또 말씀 들어야 되느냐? 뭐 말씀 계속 듣자, 24시간 메시지 틀어놓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과 내 심령을 터치하고 움직이는 나에게 주신 나의 레마,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찾아서 철저하게 각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치유라는 겁니다. 서밋 미션룸에서 또 해줘야 될건 뭐냐면 기도 치유입니다. 기도 치유는 사도행전 우리 1장3 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기도가 뭡니까? 뭐 미셔노메 모여서 막 금식하고 통성하고 막 우리 막 열심히 기도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기도. 즉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요. 잘못된 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쓴 뿌리. 창세기 3장의 뿌리.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게 뭐죠? 거의 상처.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늘안 된다는 생각, 늘 잘못된 생각, 아니면 거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또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시기, 질투. 그러니까 마음이 상처로 꽉차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틀린 뿌리, 쓴 뿌리입니다, 쓴 뿌리.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뿌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또뭐 다른 기도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누리는 가장 행복한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을 누리는 행복한 기도. 보좌의 능력과 그 축복으로 힘을 얻는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감남산에서 주신 중요한 138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미션홈에서는 이 나의 기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누리고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주는 거죠. 그때 중요한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서밋 미션홈에서는 이제 현장을 치유하는 거야. 현장 치유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현장을 바꿉니까?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킵니까내 힘으로 가정 바꿀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남편 바꿀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자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체질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 체질을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갈등, 왜 분쟁, 왜 여러 가지 상처, 부딪힘이 왜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율법적 체질 때문에, 나의 비복음적인 체질 때문에, 나의 세상적인 그런 체질 때문에, 가족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체질이 먼저 바뀌면 됩니다. 복음 체질로, 그리스도의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그거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는요,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오직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체질들, 염려하는 체질, 금심하는 체질들, 이 모든 잘못된 체질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중요한 나의 전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체질이 조금 바뀐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중요한 현장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살려야 될빈 곳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밋 미션홈 영적인 삶을 치유하는 그런 서밋 미션홈에서 이 중요한 여러분이 세 가지 어, 치유를 미션홈에서 함께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 이러한 어, 서밋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제자 미션홈입니다 제자 미션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 미션홈에는 누가 오냐면요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 또,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다락방 조장들이 있죠. 또 아니면 예비 일꾼들. 즉, 현장을 뛰고 있는, 현장이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 미션 놈이 바로 제자 미션 놈입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벌써 포럼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왜? 실제 현장을 뛰고 있는, 실제 다락방을 하고 있는, 또 실제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는 사역자와 일꾼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포럼이 다르고 영적 분위기가 다르고 응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속에서 중요한 제자와 일꾼들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 미션오입니다그 제자 미션오에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요. 먼저 영적 흐름을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 흐름을 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미션룸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제자 미션룸의 역할입니다. 많은 사역자들과 일꾼들 또 직분자들이 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중요한 강단의 흐름을 탈수 있도록, 또 강단뿐만 아니라 전체 본부 전체 중요한 메시지 흐름을 탈수 있도록 그 함께 모여서 포럼하면서 메시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와 일꾼들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방향 방향이 있죠. 교회 방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교회 방향이 있어요. 그 제자 미션옴이라 해가지고 내말잘 듣는 제자들만 이렇게 불러 모아 가지고 내 말을 잘 듣게 하는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미션옴입니다. 가장 중요한 방향이 뭐죠? 교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인 거죠. 교회 방향이 있고. 또 중요한 각 교구 지역의 방향이 있습니다. 또각 현장의 방향들이 있어요. 이 방향들을 뭐 하는 거죠? 함께 소통하고 나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 흐름을 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전도 현장 열심히 뛰어다니고 혼자서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도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그 사람은 결국 전도 운동 지속 못합니다. 중간에 분명히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한계 만나거나 뭔가 이렇게 사고가 터집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에 모이는 중요한 사역자 일꾼들은 늘 영적 흐름 타고 갈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행기가 가는데 늘 뭐가 있죠? 방향이 있잖아요. 이런 비행기 국제선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화면이 뜹니다. 위도 경도 표시돼 있고. 전체 지구, 이 지도에 비행기가 가는 경로가 쭉 나오죠. 아, 지금 이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구나. 배가 바다, 그 넓은 바다를 아무 때나 가지 않습니다.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근데 만약에 배가,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난다, 이탈한다, 어떻게 되죠? 그 배, 그 비행기는요, 추락하거나 파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역자와 일꾼들이 현장을 열심히 뛰고 또 전도 현장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흐름을 확인해줘야 돼요.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흐름을 잘 타고 갈수 있도록 제자 미션임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함께 이 부분을 나눠줘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흐름을 함께 갈수 있도록 인도받는 중요한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영적 포럼입니다. 영적 포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성취를 함께 나누는 포럼. 중요한 기도 응답을 함께 나누는 포럼이죠.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니라 정말 성령이 하시는 그런 되어지는 현장, 전도의 축복, 이런 부분들을 제자 미션 놈이 함께 모여서 서로 포럼하고 나누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죠? 이거 다 합치면 전도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제자 미션 놈이에요. 이 사역자가 한 주간 가정에서, 또 중요한 사역 현장에서, 또 전도 현장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현장에서 자기 자신이 누린 이 전도자의 삶을 함께 나누고 포럼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장 중요한 영적 포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뭐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중요한 메시지, 흐름, 방향 함께 나누고 포럼하고, 그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소통되어지고, 그게 바로 영적인 포럼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 전도자의 삶을 함께 포럼하는데요. 이 속에서 많은 응답과 기쁨과 눈물과 한이 막 보여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중요한 영적 포럼입니다. 이런 중요한 영적 포럼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어,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 할 때에 그때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남자 전도사님이 하는 제자 미션 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자 미션 홈의 특징이 뭐냐면요. 밤 11시에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다들 뭐 유학생 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물론 주로 젊은 청년들이니까 학교 갔다가 일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는 시간이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수 있는 시간은 결국 밤밖에 안 돼, 밤. 밤 11시 되니까 모든 게다 맞춰져서 이제 그 전사님 댁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거예요. 그밤 11시에 모이는 미션 홈입니다 그밤 11시에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뭐 하느냐, 이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영적 흐름, 함께 서로 소통하고, 중요한 한 주간 있었던 중요한 현장의 포럼, 개인의 포럼, 말씀의 포럼, 또 현장의 포럼들을요, 아주 세밀하게, 심지어 포럼이 뭐 2시간은 기본입니다. 그미션은 마치면요, 거의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마치는 미션입니다 근데 포럼을 2시간, 심지어 뭐 2시간 반씩 하는데 막 지겹고 힘든 게 아니라요, 그 포럼 내가 포럼하고 또그 상대방의 포럼을 듣는 그 시간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막 기대가 되어지고 왜? 전부 다 사실적인 말씀 성취 응답이 막 포럼 되어지죠. 중요한 현장의 역사들 응답의 역사들이 막 포럼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 시간 포럼 하는데도요 진짜 두 시간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포럼이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포럼이었어요. 새벽 2시3시 마치니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 미션 놈을요 아무나 못 옵니다 또. 그 연락 받은 사람만 와야 돼요. 아무나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션 이에요 어쨌든 막 참석해 보려고 막 서로 서로 막 그런데도 딱딱 정해진 사람만 딱그 미션 놈에 참여하게 되는 거. 왜 그러냐? 제자 미션 놈이에요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세우는 미션 놈이라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 미션을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중요한 영적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의 흐름과 또 중요한 영적인 포럼 속에서 결국은 뭐죠? 미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붙잡은 미션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서로 포럼하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 여러 포럼들을 전체를 쭉 포럼을 가지고 이제 뭐하는 거죠? 다음 한주 내가 어떤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 도전할 것인지 이거를 딱 확인하고 받는 시간인 거죠. 그게 바로 제자 미션업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가지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중요한 하루하루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그 시간인데 무려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왜요?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미션을 개인화시켜 주고 전달하고 각인시켜 주다 보니까 시간이 40일이 걸린 거예요. 지금 120명을 데리고 40일 동안 이걸 했으니까 그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이거를 심어주고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게 감남산 미션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 미션홈에는 반드시 미션을 심어줘야 됩니다. 한 주간 미션을 줘야 돼요. 그 미션을 가지고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션이 분명한 제자와 일꾼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쉽게 상처받지 않아요. 아무리 큰 문제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넘어섭니다. 왜요? 이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순히 기름만 부었겠습니까? 아니죠. 그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에게 뭘 전달한 거죠? 이 미션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왜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는 건지. 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린 언약계를 다시 되찾아오도록 또 언약계를 찾아왔을 때그 언약계를 모실 수 있는 성전 그 준비하라 이런 중요한 미션을 사무엘이 다윗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 미션홈에서는 딱 이렇게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드디어 어떤 미션홈까지 갈수 있냐면요 전도하는. 미션홈까지 응답받게 됩니다. 전도하는 미션홈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션홈은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모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은 누구든지 와도 돼요. 뭐좀 속된 표현으로 어중이 떠중이 다 와도 됩니다. 왜? 다락방은 누구든지 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힘 얻는 곳이기 때문에 다락방은 누구든지 다 와도 돼요. 그런데 미션홈은 누구든지가 아닙니다. 미션홈은요 구별돼야 됩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특별히 전도 미션 놈인데, 예를 들어 세 가족 아니면 교회 등록한지 뭐한 달도 되지 않은 새 신자 초 신자 그분들 데리고는 전도 미션 놈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현장이 없으면요 메시지와 포럼에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근데 진짜 전도하는 정말 현장을 뛰는 그런 중요한 일꾼들과 멤버들이 딱 모이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와 포럼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모였습니까? 오순절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모였냐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그래서 전도 미션홈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 미션홈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다락방 다락방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역자, 조장, 또 예비 일꾼들을 또 현장에 있는 다락방에 참여하는 다락방을 인도하고 있는 다락방을 뛰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각자가 하고 있는 그 다락방의 현장들을 서로 함께 소통하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였을 때다 아는 거예요. 아이 사람 다락방이 어디 있고 이 사람 다락방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람이 모이고 있고 그 전체 자기가 하고 있는 다락방들을 다 세밀하게 포럼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방향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하고 내가 다락방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이런 상황과 이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 거기 대해서 또 방향을 도와주는 거. 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좀 이런 부분을 도와주고, 그 다락방은 좀 이렇게 한번 인도해봐라. 이렇게 서로 방향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락방들이 계속 뿌리 내리고 계속해서 세워져 갈수 있도록 그것도 없는 거예요. 전도 미션은. 이렇게 다락방들이 자꾸만 뿌리 내리고 세워져 가다 보면 이제 중요한 팀 사역을 할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면? 다락방을 이제 막 하는 가운데 다락방 안에 좀 괜찮은, 좀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대상자들이 참여했어요. 또 괜찮은 일꾼이 다락방에 연결이 됐습니다. 또 중요한 대상자가 다락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놓고 뭐 하는 거죠? 중요한 기도. 또 내가 하는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기도 제목으로 냈습니다. 그 사람을 놓고 함께 막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럼 찾아가는 캠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상자가 만약에 그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받았다, 영접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락방을 열어줘야죠. 다락방을 붙여줘야죠. 다락방에 연결시켜줘야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다락방이 확산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락방을 확산시키는 팀 사역들이 전도 미션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미션룸 하나에서 계속 다락방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팀 사역입니다. 다락방을 확산시켜 나가는 팀 사역. 이런 부분들이 어, 전도 미션룸을 통해서 어, 진행이 되어지면 이제 그 위에서 뭐할수 있느냐 중요한 전도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가 뭐 했죠?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 나누고 포로만 한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모임에서 다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미션 홈에서. 처음엔 다락방이 한두 군데, 두세 군데 밖에 안 됐는데 그 두세 군데 다락방을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전도 대상자가 나오고 불신자가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영접운동이 일어나면서 다락방이 점점점점 또 열리고 열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열리고 영접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열리고 영접한 그 사람이 또 전도, 전도 대상자를 내서 또 영접이 되어지고 다락방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다락방들이 계속 확산되어져 가면서 실질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전도 미션놈이었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냐? 있었죠. 4대년 16장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루디아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루디아 한 사람이 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에 들어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집에 뭐 방이 많으니까 방 하나 내줄게. 뭐 하숙해, 하숙. 그게,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집에 와서 말씀 운동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다락방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다락방을 시작했습니다. 루디아 한 사람을 데리고요. 근데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중요한 이 빌립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운동 할수 있는 센터가 되고 플랫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귀신 들린 여정을 치유하는 중요한 배경 역할을 하게 되죠. 루디아의 집에서.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말씀 운동 다락방이 빌립보 교회로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뭐한 거죠? 전도 미션홈 전도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게 된거예 루디아 한 사람,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루디아의 미션홈을 통해서. 사장년 17장에 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막 깡패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위협을 당할 때 야손이 집에 바울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말씀동을 펼쳐가지고 결국 대살로니카 지역 전체를 살리는 장악하게 되는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작점이 어디였죠?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다 미션홈 전도하는 미션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미션홈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시작은 삶을 치유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그 사람을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말씀 치유, 기도 치유, 현장 치유 삶을 치유해주는 서밋 미션홈이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받는 현장을 가진 제자와 일꾼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 미션홈입니다 이 제자 미션홈에서는 중요한 영적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중요한 영적 포럼들을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미션들을 심어주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응답들을 받다 보면 드디어 어디까지 갈수 있습니까? 중요한 이제 전도 미션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미션홈. 미셔놈은 그 시작은 가정. 가정을 가정 치유하는 미셔놈. 왜냐? 우리의 가정은 뿌리입니다. 뿌리,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첫 시작 바운더리입니다. 그게 가정을 치유하는 미셔놈.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 현장을 살리는 미셔놈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제자를 키우는.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런 미션홈으로 인도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 살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제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빛을 비추는 미션홈 등대와 같이 어두운 현장의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야. 루디아의 집이 빌보 지역 전체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카 전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브리스,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지역 전체 우상과 흑암이 그렇게 가득했던 고린도 지역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을 완전히 치유하고 흐름을 바꾸고 살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미션옴이었습니다그럼 이런 미션옴은요 세상에 그 어떤 장소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부터 어, 지교회까지, 이게 다섯 기초죠. 다락방,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옴 지교회. 요게 다섯 기초입니다. 그 다락방은 뭐냐면 다섯 기초의 뿌리입니다. 다섯 기초의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면요.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다섯 기초의 마지막 꽃, 최종 하이라이트 꽃이 뭐냐면 바로 지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 다락방과 지교회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미션 홈이라는 겁니 미션 홈.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중요했던 거예요. 야손의 집이 중요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이 중요했어요. 눈바의 집이 중요했습니다. 디도 유스도의 집이 중요했어요. 다 이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미션원들이 곳곳에 깔려져 있었던 거죠. 바로 초대교회의 중요한 플랫폼이 된 거예요. 플랫폼. 현장에서 제자들을 움직이고 소통하고 다락방이 확산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한 지역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미션 놈들이 초대교회 있는 지역 지역마다 곳곳에 다 깔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노바디.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노바디 현장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그렇죠? 법적으로 이미 묶여 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단입니다. 모이면요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현장이에요 초대교회는. 게다가 쫓겨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거지 뭐 약자들 다 그랬다는 게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이. 그러니까 도저히 될수 없는 현장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가능의 현장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느냐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점점 점점 전도하기가 힘들어지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어린이 전도, 아, 어린이들은 뭐, 뭐 쉽게 뭐 영접하고 쉽게 전도하고 뭐 쉽게 끌어모을 수 있다 생각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 앞에 가보세요. 학교 앞에 못 들어갑니다. 외부인 절대 못 들어가요. 코로나 오기 전에도요, 학교 들어가려면요, 신분증 다 맡기고 이름, 주소 다 적고 사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 앞에 보안관들이 다 있어가지고 외부인 절대 못 들어갑니다. 학교 앞에 뭐 아이들 만나고 접촉하잖아요. 찾아와서 당신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옛날에는요, 뭐 먹을 거 주고 뭐 주고 하면요, 교회에 막 모여들었어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아이들 전도하기 위해서요, 뭐 심지어 뭐 자전거. 뭐, 일라인, 심지어 막 아주 비싼 신발까지 경품으로 내걸어도요, 아이들 관심도 없습니다. 왜? 그만큼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게다가 지금 차별금지법. 아직은 시행이 안 되지만 뭐, 언젠가는 시행이 되겠죠. 그러면요, 이제 거리에서, 밖에서, 오직 예수만 구원, 이거지 말 못하면 잡혀갑니다. 벌금 물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는 코로나까지, 비대면 상황까지 왔습니다. 5인 이상 모일 수 없어요. 그럼 점점점 뭐죠? 우리가 갈수 있는 현장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웬만한 아파트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예 아파트 자체를 못 들어간다니까 입구부터. 그럼 뭐 전도 우리 포기해야 됩니까? 그럼 이 시대는 전도 전혀 할수 없는 겁니까? 아니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100배, 1000배, 만배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안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 정말 다락방과 팀 사역과 이 미션홈의 비밀을 가진 자는 바로 이 노바디의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현장,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장, 이 노바디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다섯 기초라는 거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바로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될것 같은 그 노바디 현장에서 초대교회는 마음껏 생명운동,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들이 폭발적으로 힘있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빈 곳의 현장들 벌어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고 방치되어 있고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죽어가는 수많은 빈 곳의 현장들이 지금 깔려져 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다락방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팀사역전도 그 현장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미션홈 이런 중요한 비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노바디의 현장을 살리라 고 이건 다른 단체, 다른 종교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죠?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 초대교회는 전 교인이 매일, 매주간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 말씀, 교제, 같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흩어져서는요, 각자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면서 영접 운동, 생명 운동, 전도 운동을 힘 있게 펼쳐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와 후대들이 이러한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다락방과 미션에 모이는 중요한... 대상자들과 사역자 일꾼들이 중요한 전도자의 삶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주또 오늘 미션홈 정말 가정을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미션홈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미션 홈또 말씀을 통해서 실제 노바디의 현장 빈 곳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치유하며 중요한 제자를 키우며 중요한 현장을 파고들어서 그 현장에서 다락방과 말씀 운동을 확산시키는 전도 운동하는 미션 홈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